네, 안녕하세요. 2021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세션 6회 문화분권 시대 중앙 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에 관한 사회를 맡게 된 정고필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월 중에 다시 보기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됩니다. 또한 2021년 1.4분기 중으로 대토론회 사후 자료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는 세션 6, 이 시간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가 또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외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 질의사항,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 토론 시에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사 발언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위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고, 혹여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입니다. 총 12가지의 세션 중에서 오늘 진행되는 세션은 여섯 번째 문화 분권 시대 중앙 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지역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방 분권에 관한 부분들, 지역에 대한 재원 이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발제자시고요.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보람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론회는 별의별 협동조합의 고은설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부장이신 박소연 부장이십니다. 네. 한남문화재단의 시민문화팀 차장이신 한상일 차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상일 차장님은 오늘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화면에서 직접 등장하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봉터다의 대표이신 황윤동 대표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연 본부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로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의뢰를 받은 주제가 지역 중앙과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이에요. 이른바 문화분권, 지방 이양된 이후에 과연 중앙과 지역이 어떤 식으로 협력할 건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이나 뭐 정책 방향이냐, 과제를 이제 좀 소개해 달라는 건데요.
뭐, 저야 이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현장에 계시는 활동가분들과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나름 생각하는 몇 가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중앙과 지역이 이 지방이양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처럼 그막그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지방이양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 또는 현장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몇 가지 정책적 그 과제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자치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뭐 이른바 문화중앙화라는 거에서 문화분권을 통해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지역문화 자치이죠. 근데 여기 문화자치라는 영역에서는 대체로 지방분권과 이야기될 때는 이 지역문화자치이고, 사실은 근데 문화자치의 중요한 또한 축은 저 자치의 주체가 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민간이라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과 지역, 공간적으로는 중앙과 지역으로 나눴을 때 중앙이 지역으로 내려주는 것이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과 함께 관주도에서 민의 주도 또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도 문화자치의 중요한 방향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자치를 이야기했을 때 주로 이제 문화자치를 구성하는 저건 이제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화자치라고 보면 어떤 게 필요하냐? 제도, 재정, 체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화자치라는 것, 즉 지역이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뭔가 진행하는 기본 토대가 저세 가지로 놓고 보는데, 사실 저세 가지가 과연 지역에서 그만큼 그러면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체계가 과연 저 제도, 재정, 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기존에 많은 노력들을 해서 기초적인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업 방향의 어떤 제안은, 기존에 이제 문화자치라는 방식으로 넘어가면 기존에 주로 해왔던, 즉, 신자유주의적인 공모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자체 공모이든 민간단체가 공모하든 정부나 정부 출연 기관이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하면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 나타났는가를 보면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세계 경제 체제가 돌아간 이후에 나타난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냐? 대학에서 예를 들면 대학이 역량 기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를 하고 대학의 어떤 사업단들을 역량 평가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역량을 키워가는 하나의 흐름으로는 가는데, 이게 어떤 역량이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실제 결국에 대학 교육에서의 역량이라는 거는 신자유주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즉그 틀에 뭔가에 발전하게 되는 그 체계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역 문화의 지원 방식에도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지역이 그만한 역량이 없으니 중앙 또는 정부가 뭔가 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 정책을 내놓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죠. 이 방식은 굉장히 그 공정하다는 듯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방식이 있으니 다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참여해라. 대신 이 방향을 유지해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적인 공모 방식의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됐냐? 대학 교육의 저 역량 기반 교육처럼 지역 문화 인력도 경쟁, 즉 공모에만 몰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많이 비판하는 공모 성향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조사했던 건데요. 2019년도에 문화와 관련된 공모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문체부, 이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경 뭐 등등에서 공모 사업을 다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공모라는 게 과연 공정한 룰이냐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 사업을 참여할 기획자나 민간단체나 또는 공적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러한 기획사업을 할수 있는 이 역량, 즉, 이 인력과 단체와 주관, 어떤 공적기관이 없어요. 이 가운데 공모 방식을 딱 하잖아요? 그럼 누가 따겠습니까? 대부분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 참여한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전주시로 다 가져가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자유적인 적자 생존 공모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단일 사업별로 공모가 아니라 이른바 지역 자율 계획형 지원 제도 방식, 계획 계약 방식 등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지역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문체부, 즉 정부가 일정 정도의 예산을 주고 정부는 이 집행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어차피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가면 지금과 또 다를 건 없다. 결국 지자체의 어떤 그 공모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모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이 문화 자치하고 연동해서 좀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향 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역 연계 협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다기보다는 지방향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게 다 어차피 정부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써 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기타 뭐 예술, 문화예술 특성화 지역, 문화회관 건립 이런 게 2, 3년 전에는 국가가 몇 퍼센트로 국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돈을 댔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는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은 더 그렇죠. 국비가 저게 주던 거를 지역으로 다 이양을 했어요. 근데 저 사업을 지자체 니네들이 알아서 이제 기획해서 예산도 만들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돈은 내려주겠다. 포괄적으로. 대신 니네들이 우선순위를 니네 마음대로 정해서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해서 지자체에 넘긴 겁니다. 저게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문화의 집이 대대적으로 정책화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지방이양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의 집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유명무실해졌고 중단됐죠.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거 문화도시 이전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넘어갔습니다. 2년 전이죠. 근데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지역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넘기는 순간 곧그 사업은 폐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정부는 이걸 사업을 넘기고요. 자기들은 또 사업을 만듭니다. 문화의 집 사업을 지방 이양된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이 뭐가 있죠? 바로 생활문화센터 사업이에요.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넘어갔는데 문화도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도 어느 순간 또 넘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예산이 문화 쪽 예산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 포괄 보조라는 곳에 넘어오면 사회복지나 SOC나 경제, 문화, 기타 등등하고 이 문화 쪽 예산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당연히 문화는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 예산이 먼저고 경제가 먼저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정부가 지원해서 했던 문화 예산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양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잘해 했지만 결국 이게 사업의 폐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기반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평가를 해서 과연 제대로 되는지 그 기반이 있는지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시 지방이양된 사업을 국가로 다시 환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사회복지 사업이 많이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이른바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 사업으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자체에서 잘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운영도 미흡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이 사업을 다시 국가가 가져가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이게 지방이양 됐다고 해서 다시 국가로 가져갈 수 없냐?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해관 건립사업 있잖아요. 시군마다 문해관 하나 있잖아요. 30년, 40년 됐습니다. 거기서 공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예전에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고치거나 지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이양 다 넘어왔어요. 문화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문해관에 있는 조명 하나 고치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예회관은 아주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문화시설, 문화향의 기반이라고 놓고 보면 문예회관 건립이나 또는 문예회관 재생사업과 같은 경우는 다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 기존의 어떤 지원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두 번째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특화지역사업을 그래서 이게 좀 한번 또 사례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 이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특화지역 사업은 지방이양 했고, 문화도시는 원래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국가가 다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문화도시 사업이 지정된 도시가 있고, 문화특화지역은 지방으로 이양됐어요. 그런데 문화특화지역을 하고 싶다. 만약에 당신들이 지자체에서 니네들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지정된 문화도시와 신규 문화특화지역을 하려고 하는 도시를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문체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뭔가 국비가 지원돼야 사실은 지자체가 움직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전주,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돼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인 산악 지역인 진안군에 문화특화지역을 하겠다.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완주군이 거점 도시로서 진안군과 연계해서 같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대신 광역시도나 기초자치는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하고 문화도시인 완주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사업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같이 갈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 사업 방식도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게제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이 계획 수립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과거에는 중앙이 계획하고 지역은 실행만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공모 방식이죠. 중앙이 계획해서 공모하면 지역은 그거를 예산을 받아서 실행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치로 넘어온 순간 지역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 계획이 중요한 거죠. 몇년 계획 세우거나 실행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정 계획인데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대부분의 법정 계획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법에 따르면 기본 계획 또는 종합 계획을 준용하여 지역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중앙에 세운 계획을 잘, 니네들이 잘 받아서 니네 계획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어쨌든 탑다운 방식의 계획 수립에 법제화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변경될 필요 있는 것 같다. 상향식으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즉 지역이 먼저 수립하고 이것을 정부가 종합한 지역문화 계획을 만들던가 아니면 지역하고 정부가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계획을 맞춰가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육계획, 지금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님 나오셨는데, 저는 이 법정계획 중에서 문화예술교육계획이 가장 이런 그 지역과 중앙이 협력해서 가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이라는 게 있어요. 센터의 관계자와 교육진흥원, 문체부 직원,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는 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법정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방향도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서로 공유도 합니다. 그 가운데 중앙이 먼저 세우고 이걸 반영해서 지역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연차별로 또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저는 이 기본적인 틀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문화예술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부 계획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지역 계획도 세우고 이게 반영되고 이게 같이 가는 방식의 법정 계획, 상향식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그 법정 계획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발제하시는 정보람 박사님이 전공이셔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로 이양되는 순간 지역 지자체 안에서 문화에서는 무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제 예상은 문화는 심지어 관광과 체육한테도 뒤처질 겁니다. 체육은 사람들 다 하려고 하잖아. 해야 한다고 하고. 관광은 지역을 돈 버는 일에서 필요한 거죠. 문화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욕안 먹을 정도로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 쪽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걸 확충해야 하느냐. 문화가 이 국민의 삶의 질 또는 국가의 어떤 민족성이나 민족적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의 전제, 국가가 책무해야 할 기본 전제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국가가 이 예산의 항목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그 이른바 문화 교부세라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방교부세라고 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지역에 내려줘요. 이돈 가지고 이제 지역이 뭔가 사업을 합니다. 그때, 여기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소방과 관련해서는 소방안전이라는 거는 이 교부세법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이만큼은 소방안전에만 써.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죽었다 깨내도 지자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교부세를 내려주는 게 좋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치경찰때도 자기 자치경찰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자치경찰 교부세를 지금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노력을 하고 있죠. 즉그 교부세법을 바꿔서 자치경찰 교부세를 아예 명문화해서 소방안전교부세처럼 낼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당장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화교부세라는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 부분을 이번 대선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선 공약에 이 지역문화진흥을 담당할 지역문화교부세를 신설하는 걸 넣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교부세법을 바꿔서 일정 정도의 어떤 파이가 비율이 지역문화를 진행하는 예산으로 확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저 이런 방식이 되지 않는 한 메세나 안 되죠. 그다음에 기금 죽으라 만들어봤자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지역문화 기금 만들어봤자 운영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의 힘을 빌린다고 해서 그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문화는 여전히 후순위를 밀려있는 이 상황에서 지역문화진흥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문화자치라는 허울만 줬지 실제로는 자치란 이름으로 지역문화가 더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제는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 정도 수준에서 딱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제안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의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지역 차원에서 좀 고민되고 중앙에 제안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업의 선정 방식 전환과 지방 이양 사업의 지속화 관련 제안들을 전북연구원의 장석일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특히 따로 서머리하지 않더라도 사실 문화자치와 관련돼서 체계들이 지역문화재단으로 그냥 한 줄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주체의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그런 그 신자유주의적인 공모 방식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해주셨고, 이걸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역 자율 계획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양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문화재과 같은 경우들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포괄적 예산으로 지역에 내려주지만 결국은 뭐
지방정부에서는 문화 부분의 예산을 투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로서 최악의 경우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 보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서 이제 소방 안전 교부세라든지 또 자치경찰 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 분야 국가 보조 사업의 특징과 중앙 지자체 간 협력 방향에 대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보람 부연구위원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정보람입니다. 오늘 앞서서 이제 장세기 박사님이 조금 전에 지방자치 기반으로 해서 지방이양 이후에 우리 정책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지 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조금 보태서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을 들여다보면서 중앙하고 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재원의 규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보조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중앙과 지자체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해보고 향후에 협력해야 될그 분권화 이후 좀더 협력해야 될 방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문화 분야 국고보조사업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분권화 진행된 경과와 함께 중앙 지자체 간의 재정 접근 방식이 일부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들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협력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큰 꼭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특징은 전체 국가의 문화재정 비율은 정부 총지출 대비 2021년 기준으로 1.52%입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런데 2022년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에서는 1.46%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그 국가의 문화재정은 2016년하고 17년도에 1.72%로 가장 정점을 찍었다가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좀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우리 전체적인 문화재정의 규모의 추이다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중기재정계획과 22년 정부안 문화재정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중기적으로 문화재정 투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신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1년부터 25년 기간 동안 중기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3.6%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평균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정부안이 이제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9%로 모두 평균 이하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국가재정 분야를 한 16개 분야로 이제 구분해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평균 이하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향후에 그렇다면은 평균 이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오른쪽 표 4분면 표에서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주로 이제 보건복지, 고용, R&D 교육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후에는 코로나 회복 단계에 있어서 부양정책 그리고 이제 삶의 질 제고 같은 복지형 사업 영역 그리고 이제 R&D와 같은 경제 성장 기반 분야에 재정 투자가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화재정은 국가와 지자체를 구분해서 봤을 때 지자체의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는 1.5% 정부 총지출의 1.5% 수준인데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 지자체 지출에서 4% 정도가 문화재정 투자입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 더 높은 분야는 문화체육관광을 포함해서
환경, 농림수산, 교통, 물류, 국토 개발 이런 것들인데 이 분야들은 지방이양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이양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지방이양에 있어 항상 타격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다음으로 그 개별 사업 단위의 특징을 보면 소액박건형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체부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 재정의 한 83% 정도를 문체부 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구조를 보면 한 건당 지자체 보조금이 가장 작은 부처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주요 핵심 부처에 좀 밀집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농림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문체부가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78%로 이제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위 주요 부처들로 봤을 때 문체부의 건당 국고보조 사업 예산은 58억 원으로 가장 작은 부처입니다. 그래서 내려보내는 보조 사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섭이나 관여가 좀 구체적으로 되게 되고 지역의 이제 집행 재량은 조금 더 부족한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중앙하고 지자체의 접근 방식이 많이 변화해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정책에서 지역 문화 정책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건 80년대부터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 재정을 관리하겠다라는 관리자적 관점이 강했는데 90년대에 이제 지방자치제 들어오면서 지역의 도시계획의 도시개발의 중점 분야를 문화로 보면서 조금 더 이제 문화 분야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 간 재정 접근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도드라지는 접근 방식의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모형 국고보조 사업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문화체육 관광 분야와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공모형 국고보조 사업이 최근 4년 동안 24.1% 이제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늘어난 건데, 이러한 공모형 사업은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하고, 그리고 또 이제 능력이 되는 지역에 배분을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의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한 약탈적 경쟁 상황과 그리고 이제 국비 의존형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이 공모형 사업의 특징입니다. 앞서서 그 장세희 박사님이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공모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체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량 차이가 기초적으로 우리 그 지자체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에 의해서 공모 사업을 취득하는 그리고 공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 격차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형 사업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계속적으로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또 어떤 기초 자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계속 그 사업의 역량을 쌓아갈 수밖에 없고 도태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문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결국에는 그 전체 국가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격차를 발생하게 만드는 게 이런 공모형 형태의 국고보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형 사업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 조금 더 지역에 재량을 주고 지역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이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도시나 통합공모형 사업과 같은 지역이 세우는 계획에 대해서 재량을 부여하는 재정 재량을 부여하는 지역 방식인데요. 지원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 지자체 내에서의 고민을 통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승인하면 단연간 포괄적 예산을 약속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도 이제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라던가 관광거점도시 이런 것들이 그 계획에 대해서 재정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그 방식은 그 포괄적 재정 지원과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전에도 이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나 거점 지역 거점 문화 도시 조성, 문화적 도시 재생과 같은 지역 기반의 사업이 존재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어떤 그 사업 기획을 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것보다 그 사업의 형태를 정해주지 않고 지역 내에서의 의견 수렴과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분석하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중기적 시각에서의 계획에 대한 재정 재량을 부여하는 게 지금 변화된 가장 큰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그 협력 방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지방의향이 저희가 이제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대거 문화부 지방의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 정부에 들어서 좀 강력한 지방의향이 있었습니다. 그 2020년도의 지방의향 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가 4,036억 원이 1단계로 지방의향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의향 규모에서 보면 작은 수준이긴 한데 문체부 내의 상황으로 보면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23.4%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체부가 소규모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티가 별로 안 나지만 문체부 내에서는 중앙과 지역 간의 역할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의 업무 분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도 나머지 2단계 지방의향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역 생활 기반형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것 그리고 행사성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려가고 이번에 이제 예술 사회문화예술 교육도 같이 이제 2단계로 내려가서 앞으로 이제 국가와 지역 간의 업무 분담 협력 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지방향을 한 것이 지역 사업으로 더 이상 국고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번 지방의향의 특징은 지방 소비세를 인상을 해서 광역 단위의 지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을 좀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로 보면은 예산이 훨씬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지방 소비세 분을 광역 단위에서 기초에 배분하고 또 가지고 있는 16개의 분야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야에 부여하고 이러한 선택을 지역 단위에서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장세희 박사님도 우려했다시피 지역의 많은 그 사회 현안들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라는 우려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좀 주장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고보조의 특징이 소액다권형에 앞으로는 이제 포괄형 사업 형태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지방의향의 타격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좀 설계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권화 시대에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가를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세 개가 이제 현재 정부와 관계를 좀 표현한 것인데요.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 사업, 개별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설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받으면 나머지 이제 집행 이후 중간 관리 감독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재정 편성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방,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매칭하는 역할에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의 단계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와 중앙의 재정 중개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로 이제 받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이런 그 신청주의 중심이고 사업 집행에 충실하도록 성과관리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지방의향이 많이 되면 지역 내에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국가 단위의 역할을 좀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과 기초는 향후에 훨씬 더 많은 역할과 많은 역량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정부 관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보조사업을 건건이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성과나 지역에 지향하는 기본 미션만 제공합니다. 다만, 우리의 그 224개 기초 자치단체들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격차를 관리하고 지역의 성과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이런 역할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현재는 그 기초에서 요구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재정 매칭을 하는 수준인데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지역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광역권 사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 단위에 있는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판단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가 행정 중개, 재정 중개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에서 보다 현실을 분석하고 그리고 민간과 협업해서 사업을 광역 단위로 설계하고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민 일선의 요구와 욕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 기초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이행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국가와 광역, 기초의 그 협력 방향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서 역할 분담이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지자체 내에 예산 편성에서 문화재정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그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그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거는 조사와 통계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 정책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욕구가 반영된 분야에 문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을 좀 적극 검토한다든지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또 새롭게 보완하고 활용하는 방식 이런 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해진 공모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 조금 머물러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성과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을 투여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화 시대에 필요한 노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장세기 박사님도 얘기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데 지역 내에 지역 간에 연계 협력하는 체제가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공모사업 경쟁 구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반 시설 이런 그 지역 내에 있는 수행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보다 그 적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그 국고보조 사업에서 요구하는 포괄형, 상향형에 있어서 같이 갈수 있는 체제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는 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방에 향된 사업하고 연계해서 문화사업을 규모화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사업이 소액다건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결과나 성과가 확인되기도 어려운 분야인데도 그렇게 취약한데도 이유가 있지만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집행 결과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집행보다 정책의 성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을 좀 규모화해서 관리하고 그것이 지방에 향된 사업과 연계하면 추후에 국고보조 사업을 다시 실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아마 국가 재정 투자 집중 분야가 순수한 문화 분야에 예만 집중되는 거는 앞서 서두에 제가 중기 계획하고 단기 이제 정부안을 분석해 봤을 때는 좀 불투명할 수도 있다. 또 이제 뭐 다음 정부에 들어서 이거를 좀 중요한 영역으로 여긴다면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 복지, 그다음에 이제 성장 기반, 경제 성장 기반에 많은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문화 분야가 퇴보될 순 없죠. 그래서 국가 재정 집중 투자 분야와 결합하는 이런 전략적 대응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지와 결합해서 문화 치유나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서적 보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국제사회 전반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보건 문제를 보완하는 데 예술적 처방전 그리고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지역문화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또두 번째로는 기술과 문화의 결합.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수용도도 높아지고 디지털 컨버전스도 굉장히 높아졌죠. 이것을 좀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순수한 문화예술과 다른 분야를 결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것이 중기 관점에 보았을 때 효과적일 것이고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무랑 연구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문화 분야가 재정 투여율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 지방정부의 재원들이 투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사업들이 어떠한 맥락들을 가지고 내려가는 건지, 그동안 이제 공모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장석일 박사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형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의 다, 뭐랄까, 역량이 있는 곳에만 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 또 공모 사냥꾼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또 재정과는, 깊은 연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알게 됐고, 더불어서 이제, 근자에 이제 문화도시를 비롯해서 또 관광 부분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나 또 계획 공모형 관광 도시 뭐 이런 부분에서 공모형 사업 자체가 탑다운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아래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올라오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정책으로 감지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더라도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역할들 중간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 도루암이 타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좋은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부터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의별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 고은설 이사장님께서 지방정부 이양이나
혹은 또 지방과 중앙과의 갈등, 또 지역 내에서 갈등들을 같이 그 경험했던 사례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을 직접 수행하시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그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의 발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두 분의 고민이 어떻게 현장의 양상들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고민인지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다른 사람의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했던 어떤 좀 사례가 있는데 정작 저의 좀 이렇게 겪었던 사례라서 약간 더좀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저는 그 전에 어느 지역인지는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은 게 이게 비단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양상들,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더욱 좀 작은 소규모의 어떤 지역에서는 더더욱 나타날 수 있는 사례라서 좀 공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떤 뭐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그 중간에 우리가 갈등에 대처하는 인식, 그러니까 우리 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 있잖아요. 갈등이 굉장히 뭔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인식들도 여기 이번 사례에서 확연하게 좀 나타나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 사례가 어떤 식으로 양상이 펼쳐졌는지 이해를 좀 돕고자 이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2020년도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사업 운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네,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그 사업 부지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맡았던 단체에 운영 위탁을 줍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는 이제 모 협동조합이라고 할게요. 이제 협동조합 설립은 2014년도부터 했지만 그 부지 이렇게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술촌 사업을 할 때부터 그곳의 운영을 도맡았던 그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태상으로 보면요. 이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총괄 기획관은 그 지자체에서 위촉은 했지만 계약은 협동조합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기획팀장으로 계셨던 분은 협동조합 멤버였는데 협동조합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서 그렇게 사업단으로 이제 조직의 일원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 지원하시는 분도 한 분,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이제 뽑아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협동조합하고 계약한 어떤 사업단이지만 이 사업단은 그 국가 보조금 그리고 이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은 공공 영역의 그 예술교육 전용시설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사업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하고의 이제 정보 공유나 뭔가 결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협동조합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했고요. 사업 보고와 이제 그렇게 지자체와는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진행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서 그 오랫동안 이 부지에 관여하고 운영을 했던 그 협동조합하고 이 꿈꾸는 예술터 사업단의 어떤 역할이나 그 권한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잘안된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하고 이해를 또 돕고 그런 역할이 필요했는데 약간 그 국고보조 사업이다 어떤 사업을 따왔다 이런 것들이 만좀 약간 부각됐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지역적 담론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갈등 내용을 보시면 약간 그냥 큰 틀에서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식으로 봤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돕고자 쓴 거예요. 이제 그 사업단에서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갈등이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협동조합에서 그 폐교 예술촌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할 때도 이제 지역 사람들은 약간 배제한 채그 내부에 있는 인력만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게 좀 드러나요. 보였고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함에 있어서 왜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협조나 어떤 그 사업단이 행하는 사업이 그 이제 예술터 조성 사업인데 이게 본인들의 리모델링이나 이제 작업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할애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연 이제 이사장님께서 사업단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이제 아예 그 업무 공간을 폐쇄를 하고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이제 뭔가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단이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것들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업단도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일정상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긴 했어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또 이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또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그걸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체부 그리고 여러 기관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요청하고 그리고 광역단체나 중앙정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손을 뻗 이제 내밀고 이런 식의 도움을 이제 요청했지만 이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광역이나 중앙에서도 움직이기 힘든 구조 그리고 이 단체가 뭔가 그 내부적으로 뭔가 개선이나 이런 의지가 없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역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국고보조 사업 그리고 공공 사업이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어떤 한 단체가 약간 독점적인 구조로 그렇게 계속 이 사업단의 사업을 약간 좀 저지하고 때로는 이제 방해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역적으로도 그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는 다른 예술 교육 단체나 이제 문화예술 단체랑도 이제 교류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게, 왜그 단체가 그런 결정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그 지역 내에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나 이런 부분도 이제 좀그 원활하지 않았 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올곧게 갈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는 그래요. 그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그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했던 경험이나 어떤 그런 이해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나올 만한 이야기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약간 공론화가 안 되었고 그 경험이 확산이 안 되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그 갈등 구조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좀 없었다는 게어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가 또 활성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펼쳐졌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그리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식의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사실상 서울이나 경기권 정말 수많은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그 아까 이제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모사업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단체 간의 격차 그리고 지역적인 격차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조차가 좀 약간은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적은 그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구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개별적인 주체들을 그 테두리 안에 진입시키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좀 한계가 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은 더더욱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지라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역 안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기획되고 또 이제 그 지역 주체가 행하고 이제 이런 사업과는 조금 또 다르게 후보조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문화예술 또 분야에서는 약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게 일단 지역에서 어떤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사실 시공간을 약간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지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지역에서 풀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더어그좀 심각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에서 저희도 되게 고민이 되었던 게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어떤 주체나 약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아그 지역은 어떤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까 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까 봐이 토양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기는 누리고 잘할 수 있는 또 역량도 단기간으로 투입하고 그 뭔가 투자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곳인데 잘못된 하나의 그 사례로 또 이게 이 지역은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이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역적으로 사실 어떤 사업이 내려왔다 하면 이걸 잘하는 것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국고보조 사업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선례로 만났을 때또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런데 이것들이 약간 그 갈등이나 그 이면에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러한 뭔가 투명한 공론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에 관한 것도 이게 비단, 너무 안 좋은 것, 불편한 것, 정말 그런 것, 특히 덮고 가야 되는 것, 우리가 그냥 참고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어쩌면 약간 곪아있는 부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또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좀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예, 공유 드렸습니다. 네, 고은솔 이사장님의 고뇌, 그리고 진짜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고, 또 저도 나름대로 이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뭐랄까, 지역 내의 내부적 역량에 대한 한계, 아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또 주려고 하면 그 안에서는 아직 내적 역량이라든지 또 개방성이나 포용성들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또 내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문화의집을 균투개계로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문화부에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문화원연합회가 이것들을 주관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 갈등이 이 사업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그리고 또몇년 지나니까 생활문화 공동체, 생활문화센터 이 사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전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연 본부장님도 와 계시니까 조금 이따 좀이 부분들 같이 또 숙의하시면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소연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 부장님의 이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시간을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인천문화재단 박소연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앞서 얘기 주셨던 문화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 접근 방식의 변화와 과정을 짚어주신 정보란 박사님의 발제도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고보조사업의 지역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지역 간의 약탈적 경쟁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 주셨던 장세길 박사님의 지방이양 사업 지속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공모 방식으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과도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토론 주셨던 고은별 이사장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역 협력형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현장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로 존재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광역이 파트너로서 어떻게 존재하면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그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 발제 내용에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내년도 차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블랙홀이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인천 이야기를 같이 좀 덧붙여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지역 협력형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육성 지원 사업이 아무래도 그 지역 협력형 사업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육성 지원 사업이 좋은 케이스가 될것 같은데요. 지역 협력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지역 이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이관 사업으로 지금 이미 불려버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저희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됐었던 지역협력형 사업, 이전에 지역협력형 사업이었던 예술표현활동이 지금 현재 한 15억 1천 정도 규모로 지원 사업 규모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었던 2017년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술표현활동 사업 1차, 2차를 합쳐서 약 11억 5천 정도 규모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역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2018년 정도 때는 한 14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사업이 지역 이관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충실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예고와 준비와 지역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얘기 나눌 수 있었던 가장 포인트가 아마,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랑 좀 가까이에 있어서 음향이 좀 안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17년 당시 이제 11억 5천 규모에서 지역 이관 사업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업 규모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과정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인천은 이제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할 수 있었고, 이 단위 사업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과정들 안에서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조도 있었지만, 어쨌든 창작 준비 활동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 유형으로 해서 특화해서 인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나름 인천은 인천의 방법을 찾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의 상황은 이처럼 이제 순기능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기 분류되기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랙홀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찬연도 공모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이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각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실행 방법론과 구체적인 사업 사례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떤 지역 가까운 곳에 인근에 어디는 그렇게 하더라. 왜 인천은 그렇게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프라의 차이도 여전히 수도권 안에 권역 안에 있긴 하지만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희 인천에서도 선도적인 방법론을 이제 제안해서 히트를 치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지역협력형 사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술이와의 그런 관계가, 광역문화재단들이 모여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성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앞서 박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상향 방식의 각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답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대형 규모의 특별한 어떤 사업 유형으로 계속해서 예술가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지역으로 이관됐지만, 종국에는 지역과 지역과의 격차를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는 지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변질되지 않을까 조금 다소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찬연도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람 박사님께서 후에 얘기 주셨었던 어떤 이제 광역의 역할과 기초의 역할 그리고 중앙의 역할을 구분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지난 그 공연자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육성지원사업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협력형의 관계 속에서 예술이와 광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갔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회고 자리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 안에서 성과 관리라는, 성과 평가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기도 했지만, 수치상으로만 반영되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특이사항들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들이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요한 차이들과 상황들을 전제하고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시사했었던 지점들이 아마 어떤 지원 사업, 지역 협력형 사업을 만들어내는 담론, 그리고 공론화 과정들이 되게 유효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내용들이 각 광역들에게 작동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성장하는 데 작동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 협력형 사업의 본격 회고를 좀한 지역 단위에서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는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연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장님의 이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협력청 사업과 관련돼서 지방정부로 이양됐던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맥락들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것들, 과연 이 이양된 사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서 쓰일 것인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 차원에서도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 그냥 회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대응 방안까지 같이 좀 찾아내야 될 필요가 무척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 나누기로 하고, 다음은 이제 몸도 괜찮으신데 함께 참여해 주신 한남문화재단의 시민문화팀 한상일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남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좀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자료가 좀 많이 좀 미흡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문화재단하고 경기문화재단하고 매칭 사업인 먼저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남문화재단은 저기 2019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매칭 사업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총 15억의 예산으로 31개 시군에 배정금을 좀 편성하였습니다. 15개 시군은 기초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예산 편성은 기초문화재단은 60%,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은 40%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16개 시군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하고, 선정 방법은 사업계획서 검토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창의성 등 분야별 전문 심의위원분들께서 구성되어 최종 선정 및 지원금을 확정시켰습니다. 올해 한남문화재단 2021년도는 총 지원금이 9,750만 원 지원하였고, 총 12개의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다 수행 완료됐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은 공연 예술 쪽이 좀 많이 있고요. 시각과 문학, 그리고 다원 예술 쪽이 다양한 예술인으로 분포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중점으로는 다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지만은 저희 한남 같은 경우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여서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모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장소를 많이 활용하였고, 예를 들어서 하남 시내 아파트 단지나 도서관, 그리고 민간 공연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예를 들어서 좀 사례 1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문화재단의 이번에 선정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똥짜루 무용단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 2019년부터 2021년 총 3회까지 선정이 되었는데, 하남시 미사 신도시 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신도심 내 문의 향유를 거점으로 지역 아파트 단지를 활용하여 교육과 체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성과물을 공유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최고 높았습니다.
저도 여기 실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예술단체와 예술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간담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불편사항도 있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들은 그래요. 항상 공모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또한 지원금을 못 받는 예술인 등 이들을 위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서류, 그리고 또한 어려운 정산, 이런 자체를 많이, 예를 말씀드려가지고 포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그 문해지는 기금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예술인들의 지원금을 줄어들게 되면 각 도시가 지금 발전하는 시국에 인구가 늘어나고 시민 모두가 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좀 위축되었던 이런 시국에 문화라는 하나가 큰 역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앙과 광역 그리고 각 시군에서 문화복지 예산이 기준표가 필요하다.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간담회 때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로서는 문화의 자율성, 개방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규제는 최소한을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 측면에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술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술 활동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되면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제약이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중재자 역할, 매개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부의 지원보다는, 그리고 기업이나, 그리고 후원, 기부, 그런 걸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부가 이런 부분을 중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도 있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문화 자치를 실현해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각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좀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 분권의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 생각도 있겠지만은 저도 아무래도 실무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예술 단체나 이런 예술인분들하고 이런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대변인도 좀한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뭐 토론에 참가했지만은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상일 차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일단, 지방 이왕이 됐지만 그러니까 광역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에서의 지역 31개 지자체에 대한 어찌 보면, 해야 될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면서 같이, 하남을 비롯한 15개의 문화재단이나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이 기초 단위에서 열심히 해왔던 그런 사례와 더불어서 일선 현장에서 예술가들을 뵙게 되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기초나 또 현장의 그 문화예술 지원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걸, 현장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를 이어서, 구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터다의 대표이신 황윤동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요. 네,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 이야기를 토론자로 한건 그래도 지역의 예술인들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내용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잘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문화 자치 이런 얘기들을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법률 체계를 좀 훑어본다라면,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영역과 문화산업의 영역과
문화유산, 전통 문화의 영역, 그리고 이제 국어라고 하는 네 개의 영역 중에서 아르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때 문화예술의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의 대표적인 게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리고 예술인복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 앞서 얘기했던 이미 그 중앙정부에서 법률로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 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볼수 있는 건데,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6개 시도 광역단체에서는 당연히 이네개 법률에 대한 것들은 수립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기초 시군구 단위의 조례 제정률이나 계획 수립의 이행률들은 10%도 채안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현장, 그러니까 지방의 현실이라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시도 광역 단위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은 이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데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이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바텀식의 것들, 그러니까 밑에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제가 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지역은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경북이 이제 2020년이죠. 이제 경상북도에서 문화재단이 이제 16개 시도광역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서가 나온 지는 제가 알고는 있으나 제가 이제 거의 20년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현장 예술가로서 직업 예술가로서 저의 의견들이 여기에 들어갔나라고 했었을 때, 한 번쯤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쯤 짚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중앙 집중화를 지방정부로 이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 얘기를 연동해서 생각했을 때, 과연 지역은 준비되어 있을까? 아까 별의별 협동조합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오히려 지역 독점 구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독점 구조를 이루는 것들 중에 하나는 기초지자체 행정에서의 독점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저는 구미시에서 연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자체장의 관료 출신들이시죠. 이 관료 출신들의 인사가 이제 그 선거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민선 시장이 됐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었던 구급 공무원들의 시선, 서비스 대상은 시민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입이었을 거예요. 이건 대다수의 기초 지자체들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구급 공무원들이 한 2, 30년 지나서 5, 6급에 됐던 그 문화적인 행정의 어떤 사고방식이 이 중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식들이 얼마만큼 그 행정에서 체화가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고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구미시에서 연극을 하고 있지만, 앞서에서 얘기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구미시에서 2015년에 했을 때 설계했던 사람이고, 실제 따왔던 사람이고요. 중간에 이제 앞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털고 나와서 있다가 다시 2019년도에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다시 설계해서 구미시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도시 이제 지정 사업에 또 올해 용역을 참여하고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좀 웃기죠. 그 예술가인데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하고 있는 것들. 그게 결국은 기초 지자체로 갈수록 중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전문성들이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것들이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창작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버넌스에 있어서 사실 예술가들이 잘은 힘든, 잘이 아니라 힘든 이런 부분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나
이 앞에 부분을 말씀드린 건좀 전에 얘기했던 과연 지방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되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들을 좀 관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을 2년차를 하고 있어요. 요 사업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구미시 기초지자체와 도에서 하는 또 비슷한 유의 사업을 그 지역이 다른 두 군데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국비만 받는 거거든요, 100%.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와 시비를 받는 이 동일한 조건에 있던 사업들은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전을 챙겨야 되고 민원을 챙겨야 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거버넌스에서 누가 참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과정들을 담보할 것인가는 중앙에서 바텀식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다시 상향식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이 문제점들을 한 번쯤은 짚어야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덧붙여서 이제 이런 거버넌스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위원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르코는 목표가 문화예술진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의 대상은 예술가일 텐데 이 현장 예술가들이 과연 이 안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주체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을 봐야 될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제 요것 때문에 저를 부르셨던 것 같은데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를 그냥 예로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의 현실을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10년 이상이 된 공연장 상주 육성 지원 사업은 아마 단체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잘된 모델로서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경북 지역에서는 중앙에 지친 거는 전혀 무관한 작동 방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상주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단체 역량 강화이기다 보다는 이제 예산이 많으니까 단체들이 많이 달려들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뽑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태의 것들에 의해서 뽑히게 되죠. 실제 저는 중앙에서 예술위원회에서 했던 사업들을 한 4년 동안 했었고요.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도하고도 했었을 때도 한 2년 하고 작년에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이유가 굉장히 좀 황당한 이유였긴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이유가 아니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핵심은 단체의 역량과 그러니까 전문성이 되어 있는 단체들을 키워주기 위함인 건데 이 사업을 진행될 때 지역에서는 과연 이 예술단체를 구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술가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예술가의 범위는 저는 전업연극인, 저 같은 전업연극인, 직업연극인과 요즘 재단에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생활단체들을 하는 생활예술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두 단위의 구분들은 좀 정밀하게, 정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지원 제도나 지원 방식이 있어야 될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지역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던져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장세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자생존의 공모 방식에서 지역 자율계획형 지원 제도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진흥이라는 개념을 계속 얘기하고 앞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할때 우리는 예술진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 공모 지원 사업의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의 개념이 수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저는 지원 제도의 개념을 진흥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진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원은 수혜의 개념이라면 진흥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것들의 개념이 있으니 이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보편적인 지원, 발굴 지원, 집중 지원,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맞춤 지원의 형태를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은 준비가 됐는가? 두 번째, 예술관은 어디에 있는가?로 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황윤동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도 정리해 주셨지만 지방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예술관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울림이 큰 말씀입니다. 아까 본설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조응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에 어찌 보면 분권만이 대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은 얼마나 또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따 한번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연 본부장님의 이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연입니다. 이런 지방 분권 또 지역화, 지역 중심의 어떤 예술 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정책과 현장을 넘나드는 이런 논의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네,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올한해 진흥원이 했던 시도들과 움직임들을 좀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관련된 맥락에서 내년 이후에 일부 지방 이양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둘러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면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어떤 움직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교육 그 정책 사업이 전면 지방 이양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흥원이 이렇게까지 다양한 시도와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정말 이한 단계 한 단계가 다내맘 같지 않은 다양한 관계자들과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될 과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요. 장세길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노력이 더 조금은 큰 범위의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술의 지원 영역 또 문화와 관련된 영역들이 있겠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그또 가장 기반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혹은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또 영역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누구의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사업이 전면 이양이 되면서 사실은 진흥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저희의 17개 그 지역의 파트너인 지역센터와 광역센터와 이 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떤 조력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진행 과정들을 그저 공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같이 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어떤 논의의 장을 펼친 것이 올한해 시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세 가지의 분야의 실행 과제들이 어떤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연구를 해서 나온 과제가 아니라 체계가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을 견인할 또 지역 센터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향후 지방 이양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을 각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도출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는 물론 각 지역의 광역센터 안에 또 지역 문화예술교육 센터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진흥원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했을 때 과연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새롭게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정부 정책 사업을 위탁 운영했던 광역센터의 어떤 위상, 지역 문화재단 안에서의 위상, 또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내에 간 위상, 뭐 이런 것들을 다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광역센터하고만 계속 고민을 할 것인가, 혹은 다른 상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또 고민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규모, 문화예술 분야의 규모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문체부의 공모 사업의 그 다, 이렇게 한 개당 지원 규모가 제일 작다라는 말씀들도 주셨고, 또 문화예술 문화원 이런 다양한 유사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정보람 박사님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문화예술 교육만 전문으로 이제 지원하고 고민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문체부 차원의 칸막이도 있듯이 저희도 저희 고유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단면으로 놓고 봤을 때 문화예술 교육, 지역 문화, 생활 문화, 더 나아가서는 예술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연계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상적인 논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각자의 목적에 따른 또 예산 구조에 따른 그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3년 전에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일부 기초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추진을 했는데, 진흥원이 추진하는 생애 전환 문화예술학교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도 그렇게 통합이 됐다가 3년이 지난 이제 올해까지로 마무리되고 내년엔 결국 진흥원이 광역센터와 또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인생 나눔, 뭐 무지개 다리, 신중년 문화 임모작, 뭐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다 통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화학적 통합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그 지난 3년의 경험을 이후에 지역화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또 진화발전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포괄식, 상향식, 강력한 어떤 문화 재정 재량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문화 도시, 뭐 나아가서는 뭐 도시 재생 이런 아주 그 강력한 블랙홀에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 교육 영역을 또 확보하고 그 가치를 지역 안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작업들도 어떤 지점에선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선 한계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또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PT는 이제 내년 이후에 지역 주도의 문화예술 교육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기관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좀 영역들인데요. 첫 번째는 중앙과 지역의 논의 체계 활성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중앙과 그동안은 광역 단위까지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논의의 테이블에 기초 단위 주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방금 황현동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입장에서 이런 지역과 중앙이 협력하는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는 되었나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도 어떻게 지역과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경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만이 준비가 되었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광역도 아까 정보란 말씀 선생님 말씀 주신 중앙과 광역과 기초의 어떤 역할 분담 안에서 서로의 이 전체 그림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그것을 시행한다 함은 그 역할을 행한다 함은 그동안 해왔던 일하는 방식과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좀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되게 고상하게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예술 교육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든 싫든 지역의 어떤 의사결정자들이 이런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의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안에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을 움직여야 할까가 저희의 또 새로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광역센터들이 정책 사업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독려하고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이제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데 그 방식이 순수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때로는 다른 방식의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거칠게 얘기하면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혹은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어떤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례 혹은 그런 지자체의 주요 관계자들을 좀 새롭게 조명한다던가 또 관련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든 유사 영역과의 협력을 계속 이루어내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좀 조명한다던가,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와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내는 주요 관계자들이 있음을 좀 저희가 알리고 응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 센터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뭐 지금 문화예술교육 영역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한은 있지만 매년 이런 순환보직이나 다른 방식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에 대한 고민 없이 정책이 있고 바로 현장을 어떻게 그렇게 구현시킬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해왔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 현장을 의미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실행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원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분들 또 그런 일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인 관리를 하는 지자체분들 이런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사업의 설계를 넘어서는 가치와 인식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신 아까 황은동 대표님도 중앙에서 했던 사업의 본질과 취지가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게 변주되는 한계를 또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개별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왈가왈부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기획한 사업들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잡고 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이제 또 근거 기반의 어떤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보 부분도 말씀 주셨는데요. 진흥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또 지역별 현황과 취합을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런 것들을 지역 자체의 문화예술교육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들도 앞으로 저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장소연 박사님 말씀 주셨던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데 있어서 1차 계획 수립 단계에 굉장히 한계점 또 현장과 광역 현장과 지역의 의견들이 종합계획과 전혀 다르게 구성된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어떤 수립을 지원하고 또 일부 지방 이양된 사업들이 본연의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당장 내년에 저희가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고은설 감독님이 말씀 주신 사실 지역의 문제는 오롯이 지역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중앙 주도로 했던 어떤 사업의 관리 차원이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는 환경에서 과거의 사업 관리 방식은 현장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업 지침을 내리고 그 지침대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에서 이렇게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작동되게 할 것인지 이양이 일부 사업이 이양이 되고 지자체 주도가 됐으니 이제 지역이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 뭐 갈등 사례가 됐든 우승 사례가 됐든 이런 것들을 그 함께하는 주체들과 논의하는 장을 계속 만들고 서로가 상호학습하고 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관리, 소위 말하는 관리의 패러다임 혹은 지역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이제 중앙도 일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연 본부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쭉 가버렸어요. 쭉 가가지고 거의 뭐 그 한 7, 8분 남 아 10여 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저기 아까 그 고은솔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장성일 박사님 계시니까 아무래도 전북에서 크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안들 이제 보셨던 관점들하고 좀 더 좀 슬기롭게 좀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지역 내에서는 좀 고민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김재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지역 내에서는 한번 장 박사님 보시기엔 또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한번 잠깐만 좀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깊이 죄송한데 제가 잘 모르는 일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쪽에 네. 다른 저쪽 동북권 지역 사례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제가 잠깐 이제 그 부분을 그 저희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위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지역문화진흥원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그 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재단의 대표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지원 사업들의 갈래들을 그 지역의 사업들이 갔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수행 역량이나 아니면 수행할 역량이 안 된다면 어떻게 아웃소싱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갈 것인지 이것까지 꼼꼼히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참 힘들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이 지원하는 단체들끼리 유기적으로 사업의 그 공모 사업이나 지원 사업에 있어서 평가 툴 안 했다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역에 인력 없는 것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인력이 없어도 가져올 수 있다면은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함께 신뢰감을 확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있었을 때 이 부분들을 정확히 보고 나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 빨리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힘이 약해서 이분들이 안 움직인 건 사실인데 또 한 번 이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물론 이게 다 답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했고요. 아마 답하기가 다들 옹사가실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로 권순 이사장님 좀 제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같이 일해왔던 동지로서도 말씀드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저기 그 발제하신 두 분 박사님 중에서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석일 박사님. 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그 꿈꾸는 예술터 사례가 그 지역만 사례가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문화 영역을 담당하는 각 제 세력 간에 어떤 권력 다툼이 있어요. 공적 지원을 누가 받을 거냐, 누가 더 가져갈 거냐. 이건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으로 갔을 때 심합니다. 지방이랑 대상이 더 심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뭐 문화재단이라는 공적 조직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고요. 또는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 무슨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화계 사람이 아니냐,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또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과의 그러면 관계를 절대 악, 니네는 악, 우리는 선 이렇게 구분해서 싸워나갈 거냐, 또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어느 지점에 가면 또 손을 잡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고 없는 인력들 중에서도 중요한 주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당권 사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관이 필요한 거고 민간단체들이 그 전문 영역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랄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지역에 굉장히 많다. 재단 내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단과 민간단체의 갈등, 민간단체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정보람 박사님은 많이 관심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역에 이제 중간지원 조직 같은 경우는 뭐 농림이나 국토 분야에서는 그 중간지원 조직의 어떤 역할이나 업무를 부여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 쪽은 이제 좀 지금 과열 상태인데,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지원 조직은 사실 지역 단위에서 가장 역량에 대한 정리나 필요한 수준을 잘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역 단위 내에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역량이 아예 없다. 거기,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기본 자산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 단위에서 컨설팅이나 혹은 관련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짧은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렸던 내용들은 많은 부분 제 연구 보고서에서 발췌가 된 것인데요. 제가 참고문헌을 안 달아서 그 보고서 한두 권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대상 현황과 정부 간 역할 분담 방안 2020년도 발간 보고서고요. 올해는 지역문화 성과 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 연구, 이렇게 두 개의 연구 보고서를 많이 인용해서 발표드린 자료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분 발제자, 그두분 박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사실은 지역의 현실이나 지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국가 재정 차원에서 문화 부분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또 지역에서 그잘 쓰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채팅창에 저기 질문이 왔는데 이 부분 권순 이사장님이 질문이셨습니까? 저기 문화예술 관련 중간 지원 조직, 이를테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없는 지역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공적 영역의 문화예술 관장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기 김자연 본부장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또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따로 뵙고 긴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이제 정제된 언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지역 중심의 어떤 문화예술 교육 체계를 구성해 가면서 이제 저희가 관계 맺고 있는 광역센터의 역할이 어떤 사업의 전달 체계에서 정책의 전달 체계로 모두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람 박사님 그 표에 나온 것처럼 기초화의 관계를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기초를 발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미션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뭐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기초 생활권 단위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이 논의 되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기초의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미약하나마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개별 프로그램의 실행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 지자체 내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자원들을 조사하고 함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고, 그런 식의 이제 지역 아주 기초 생활권 내에서 지속 가능한 이제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모델들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십사라고 이제 기초 거점 발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꿈꾸는 예술터 강릉에 와 있는데, 특히 이런 이제 공간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런 기초 거점의 역할들이 얼마나 더또 유연하게 발현될 수 있는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기초의 다양한 주체들을 발굴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을 만드는 또 영역들을 한 축으로 또 확대하고 있음을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자연 본부장님 답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초기에 그 과정 세팅하기 전에 기초 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광역센터로 또 지역 문화 광역재단이 생겨나면서 광역센터로 광역문화예술 교육 지원센터로 만들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까지 같이 수행하는 그런 약간 좀 기형적 구조 거기에 또 문제는 뭐랄까 좀 허약했죠. 광역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대하는 태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허술하게 좀 대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진짜 실제 현장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도 시작됐고 또 현장에서도 요구들이 있으니까 좋은 자원들을 만나서 잘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지금 토론도 좀 아랫대에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분또 말씀 주실 분 계신지요? 저희 토론자 이나 발제자분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토론자분 중에서 더 첨언하시고 싶으신 분. 자,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과 별도로도 유튜브에서도 한 40여 분 가까이 또 시청해 주셨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저희가 또 이걸 트리밍 해가지고 공식 한국문화예술연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리니까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중에 다시 볼수 있고, 그리고 3월 중에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보시면 자료집이 필요하다든지 그러시면 신청해 주시면 그때 배포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면 2시간 동안 우리 장세길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님, 그리고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님, 그리고 괴류협동조합의 고은설 이사장님, 그리고 인천문화재단의 박소연 창작지원부장님, 그리고 하남문화재단의 시민문화팀의 한상일 차장님, 그리고 문화창작집단 공터다의 황윤동 대표님,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김자연 본부장님. 김자연 본부장님은 강릉이시라고 하십니다. 출장 가셔서 또 참여해 주시고. 위원님, 저 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입에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네, 김자연 본부장님, 네, 강릉에서 참여해 주셨고, 특히 한상일 우리 차장님은 몸이 편찮으신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시청,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유튜브와 또 뭐였죠? 이게 저는 낯선 건데 뭐라고 하셨더라 이것을? 이 시스템을 뭐라고 했죠? 이게? 웨비나. 와, 웨비나, 예. 배워야 되는데 웨비나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분권 시대의 중앙과 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에 대한 토론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